다들 그렇지 않냐고. 난 너희 보고 싶지. 그렇게 몸부림쳐봤자 너도 별 수 없을 거다. 이 씨는 이제 그 수수께끼 맞추기 하고 난 다음에 구동 지고 난 다음에 원래는 이제 하루가 더 있었거든요. 어항 안에 뭔가 이렇게 고등어가 수수께끼의 그 올드덥치의 그 권위에 이렇게 도전하는 어떤 횟집 이 수족관 안에서 어떤 변화가 생겨서 약간의 그 변화가 생긴 그러면서도 약 그 일상적인 느낌 약간 나른하고 이런 횟집 안의 풍경 그 하루를 이렇게 그렸었는데 요것도 이제 통째로 편집이 됐죠. 하루가 통째로 다 날아가 버렸어. 가봐. 내 말이 맞지? 우리 같은 멋모르는 양어장 출신들은 월드너츠님 같은 바다 출신들 말만 들으면 된다고. 알겠냐? 그러니까. 파닥파닥도 바다 출신이라니까. 넌 뭘 보고 자꾸 저게 바다 출신이라는 거야? 맞아. 어제도 봐. 월드너츠님 문제도 내가 맞췄잖아, 내가. 저 10% 놈이 바다 출신이라면 제가 맞췄어야지. 안 그래? 아, 그러니까. 아니, 그건 내가 맞춘 거야. 아, 나 진짜 얘 또 오기네. 문어의 다리는 24개가 아니고 8개가 맞아. 그 8개의 다리에는 수백 개의 빨판도 있어서 그 빨판으로 킹크랩도 잡아먹는 걸 봤어. 문어는 기분에 따라 자신의 몸 색깔을 바꾸기도 하지. 특히 화가 나면 빨개져. 또 위험이 닥치면 적에게 먹물을 뿜고 도망가는 게 특기야. 그건 올드너츠님이 다 말한 거잖아. 근데 먹물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? 뭐? 그런가? 아니야, 얘기했어. 아니야, 난 들은 기억이 없어. 아니야, 했어. 하긴 뭐래, 넌 그때 기절해 있었잖아. 에? 아니야, 했어. 넌 네가 기절했던 것도 기억 못하냐? 아니야, 했다니까. 안 했다니까. 했어. 안 했어. 그럼 넌 올드너츠님이 거짓말했다는 거야? 아이 참나. 야, 농어. 했어, 안 했어? 난 안 했어. 아니, 올드너츠님이 얘기한 거. 아니, 난 안 했다니까. 봐봐, 안 했다잖아. 야, 어디 가? 아이, 졸려. 안 했다는데 왜 이래? 야, 졸지 마. 너 나 짧다고 무시하냐, 어? 야! 일상적인 느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뭔가 진지하지 않은 것 같은 쟤네들의 그런 일상을 그린 저 느낌이 굉장히 괜찮아가지고 이 씬도 무지하게 아쉬워했었는데 뭐 편집 감독님이 너무 반복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었죠. 그 호흡을 늘어뜨렸던 게 맞는 것 같아요. 자른 부분에 대해서 옳은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 다음에 이 시퀀스인데요. 이제 고등어가 죽고 나서 본편에서는 바로 그날 이제 아침이 되잖아요. 근데 죽고 나서 며칠이 사실은 지난 거예요. 고등어가 죽고 나서 이제 또 새로운 물고기들이 들어오고 거의 키컨셉신처럼 저도 초반에 이게 되게 인상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 같아요. 되게 이렇게 막 그 귀신 나올 것 같은 퍼르죽죽한 화면 횟집 거기에 되게 노란색 그 우비를 입고 그 물고기들을 이렇게 눕고 있는 모습이 느낌 있다라고 해서 잡았었는데 이것도 이제 편집 감독님이 보시고 아 여기 이제 고등어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굳이 이 장면이 꼭 나와야 될 필요가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. 그래서 뭐 수긍을 했습니다. 무지하게 아까운 씬이었고 꽤 씬도 길어요.
그 다음에 이 씨는 이제 고등어가 죽고 울든 업치도 뭔가 그 안에 탁 틀어박혀가지고 새로운 거기 물고기들이 들어오고 여기 마치 줄돔하고 안하고가 여기서 이제 자기네들이 원래 있었던 양 이제 권력의 이양이 된 거죠. 그래서 주인 행세처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신이었는데 참고로 힌트를 조금 주자면 문어는 상어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빨판을 가지고 상어? 아, 그것도 뭐냐? 너 들어봤냐? 나도 너랑 같은 양어장 출신이잖아. 들어봤겠냐? 근데 문어라는 물고기 다리수를 맞추는 것과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죠? 그래. 맞아. 그리고 그 올든 업치님은 왜 안 나오시고 당신이 계속 얘기를 하나요? 맞아. 그리고 아나고님은 바다 출신도 아니면서 문어 같은 고기를 어떻게 알고 있죠? 맞아. 뭐 나에게 그런 걸 따져봤자 너네들에게는 별로 이득이 없어. 하기 싫으면 하지 마. 아이고. 뒤로 한번 돌아봐. 그 밑에 올든 업치가 숨어있어. 며칠째 그 뚜껑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. 죽어가고 있지. 너희들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이 수족관에선 내가 올든 업치보다 전부터 살고 있었다. 그리고 미안하지만 바다 출신들은 너네 같은 양어장 출신들의 별 관심이 없어. 그저 지네들 살 궁리만 하지. 양어장 출신들 마음은 양어장 출신이 잘 알지. 그렇지? 같은 곳 출신이 너네한테 해대는 걸 하겠어?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처럼 오래 살 수 있다는데 그래도 하기 싫어? 아, 이거 어떻게 할래. 왜 따지지 말고 그냥 하죠. 그래. 자, 따라한다. 우리는 합의에 의해 임했으므로. 우리는 합의에 의해 임했으므로. 크게 다시. 우리는 합의에 의해 임했으므로. 우리는 합의에 의해 임했으므로. 결과에 불만을 가질 수 없다. 이시커스를 자를 때는 진짜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운 신이었어요. 이게 신입 애니메이터가 작업을 했는데 이 분량만 작업을 하셨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편집 감독님이 이제 이 부분도 불필요하다. 아까 그 우비 신처럼 불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탁 자르려고 하니까 리테이크를 굉장히 많이 해서 작업을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너무 이 씨를 고생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. 이 씬을 자를 때. 그리고 아깝기도 아깝고 근데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이제 잘랐죠. 안타까운 아쉬운 씬이죠. 그래서 이 영화를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는 굉장히 즐거운 일인데 이 부분은 참 감독으로서 되게 굉장히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작업을 한 부분들을 고생고생 작업한 부분들을 아는데 이렇게 드러내게 돼야 되는 이게 아무리 기획 때 아무리 잘해서 하려고 해도 이게 완벽히 이 부분들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. 이번 최근작도 이 부분을 최대한 드러내지 말게 해야지. 그래서 릴 작업에서 그 체크를 막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편집할 부분이 또 생기더라고. 다 붙여놓고 사운드까지 다 하게 되면은 그래서 참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영화의 한 과정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때 작업하셨던 애니메이터 분들 정말 또 미안스럽고 되게 그때 고생 많으셨어요.